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민심은 숫자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 분석실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여론조사 이야기하기 전에 어제 있었던 남북미 정상들의 판문점 만남 권 실장이 어떻게 보셨어요? 아유,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뭐 다들 놀랐죠. 아, 정말 놀랐어요. 방송에서 놀랐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부른 건 아닙니다. 예, 정말. 좋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정말 놀랐고요. 왜냐하면 이게 트위터 한번 날리고, 그리고 이제 북한의 이제 외무 일, 그 부상이 반응하고, 그래서 일사천리로 이게, 그러니까 적대국가의 정상들이 그렇게 일사천리로 만난다는 게 일단은 너무나 놀라웠고. 적대국가죠. 전쟁도 했었고 지금도 사진이 휴전이에요. 네. 네. 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같은 게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라고 얘기한 어떤 트위터, 아, 그 페이스북을 봤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적대국의 정상이 판문각 앞으로 가서 호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악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사실상 문서로는 바뀌지 않았지만 사실상의 어떤 적대적인 관계 그 부분들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놀랐었고요. 다만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인터뷰를 보니까 이제 조연이 맞았던 것, 연출이 맞았던 것 같아요. 연출가였다. 왜냐하면 북미회담 비핵화 이 부분들 같은 경우 은밀하게 보면은 북한과 미국과의 문제이거든요. 이 부분들을 제대로 얘기하기 위해서는 옆으로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고, 다만 전체 이제 그림상에 있어서 마지막에 헤어질 때 조금 이제 기자들에 둘러싸여서 세 분이 한꺼번에 이제 보이는 예, 참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안 보였다는 것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뭐 동선 같은 게 미리 준비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되게 복잡했죠. 우리 유튜브 댓글에 권순정 실장 요즘은 뉴스공장 왜 안 나옵니까 이런 댓글이 있는데. 여기 왜 그래요? 아니 뉴스공장 팬인 같아요. 예. 이쪽 반드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 아니 그래서 왜 안 나가는지. 이번 주에 나갑니다. 그래요? 아 저는 또 YTN 이동현 유수정면 승부 집중하려고 안 나오지 않았던 그건 아니군요. 아 그런 부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네, 50%. 알겠습니다. 자 윤희웅 센터장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들이 또는 지도자들이 서로 얘기해서 이제 이 상황을 풀어가는 방식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런 이제 외교부가 여러 이제 행정 관료 체제에서 가장 이제 보수적이고 신중하게 어쨌든 사안들을 접근하는 방식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이제 큰 이슈에 대해서 문제 푸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이 이제 외교 사안인데 예. 이렇게 보면 지금 대통령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제 결정해서 이 만나는 상황들이 글쎄 이제 그런 분들 어떤 분들에게는 아 외교의 이런 신중함을 상당히 무색하게 하고 훼손한다라고 하는 이제 비판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오히려 이제 이런 관료 체계 또는 이제 이런 외교 체계들이 시스템이 실제 심각한 문제 그래서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영원히 해결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이제 그것을 극복한 모습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런 지도자급 인사들 간의 그런 수시적인 만남과 의사소통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 사례가 된다. 그래서 외교에 대한 어떤 새로운 관점, 예. 제시하는 어떤 퍼포먼스였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만남은 아직 여론조사 나오지 않았을 거고요. 지금 한참 하고 있겠죠. 맞습니다. 28일 예. 금요일까지 있었기 조사가 된 것이고 예. 주말에 있었기 때문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앞으로는 계속 할 텐데. 네네. 그 여론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은 그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보수층 유권자들은 별로 움직임이 없을 것이고 진보나 중도층 지지자들은 아마 문 대통령 지지율을 많이 끌어올릴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는데 맞습니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전에 봐서도 중도층보다는 그러니까 4.27 그 1차 그 우리나라하고 김정은 4.27 그 정상회담이라든지 그리고 9월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사실 중도층보다 보수층이 훨씬 더 많이 움직였습니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중도층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펀더멘탈의 맥락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 지표상이라도 나쁘고 그런 부분들 20대를 비롯해서 상당히 그런 심각하게 생각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경제적인 부분들보다 훨씬 더 조금 이념적인 문제 그런 부분들 자유로운 보수층의 이동이 조금 더 많을 수 있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나라 뭐
보수층에도 이제 북한과 강경한 이제 관계를 가져가야 된다, 대립적인 관계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은 이제 안보 보수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수층에서. 예. 그렇지만 보수층에서도 우리가 뭐 시장 보수층이라든가 합리적 보수층들도 얘기를 하듯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안을 상당히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정에 대해서 상당히 일을 잘한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어쨌든 평화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도자로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의 긍정의 지지 근거를 제공해 주는 것이 되고 그분들은 아마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이제 남북 간 관계 개선돼야 된다는 것들을 많이 학습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안보 보수층 외에는 상당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의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상당히 이것이 이제 의아했던 것인데요. 지난 이제 4.27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럴 때 이런 이제 그 반응성이 매우 컸어요. 사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컸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한국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이 남북관계 이슈가 이런 위협을 해소한다, 평화관계로 간다는 것이 실질적인 어떤 혜택이 당장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국민들 정서에 반응이 큰 이슈로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첨언을 하면 이번에 시위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 기자들이라든지 여타의 이제 정부 여당으로부터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번 이슈를 통해 상당히 지지율이 오르지 않을까.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50% 중반까지 오르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저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27 때라든지 그 작년 9월 정상회담과 달리 지금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어떤 인식이 상당히 나쁜 맥락이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문 대통령이 전면에 섰을 때 지지율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의 빅 이슈라 할지라도 문 대통령이 조연이라든지 그러니까 TV라든지 언론 보도에 많이 언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폭들이 작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나오긴 나오셨지만은 좀 연출을 하시느라고 좀 덜 보였던 측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의 맥락을 보면 북어선 이런 부분들이 그 자유한국당이 그 정상화 합의 번복을 하는 과정 속에서 좀 묻혔던 부분들이 있지만 최근에 북한 어선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한번 남북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같이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한번 50% 중반으로 막 상승하지 않을까. 남북미 3자 정상회담 만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는 아니지 않을까. 올라도 한 2, 3% 소폭 오르는데 그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 만나자 트리도에 갑작스럽게 만남이 이루어져서 아까 이벤트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외신은 역사를 새로 썼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단지 사진 촬영일 뿐이다 이렇게 폄하하는 언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 민주당, 미국 민주당과 관계된 사람들이 다 이제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국내 정치를 위해서 한반도를 이용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입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가 역대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주말이 끝이 났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오고 나서 그리고 김정은과 만났을 때도 계속해서 오바마 때는 없었던 일을 내가 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네. 그 결국은 국내 정치 활용하려고 우리가 이용당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 네, 이걸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거는 100% 공감합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이슈를 국내 정치에 이용했던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라 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 결렬이 되었을 때 그때 코언 청문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일정하게 또 불완전하게 합의를 하고 국내로 돌아갔을 때 더 코너에 몰릴 수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내년 대선에 초점을 맞춰서 전체적인 어떤 보도량을 전체적으로 바꾸려고 흐름을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공감을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쪽 정체를 봐야 되고 이 한반도 평화 이슈의 전개 흐름 자체에서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크게 타결을 하고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포괄적 타결.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는 포괄적으로 근체적인 최종적인 목표가 없는 상황에서 단계적으로 진행하자는 것인데 예. 이 과정들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 대화도 단절되는 교착 국면이시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부분들을 가장 걱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화의 흐름들을
정상들끼리 만나서 이후에 7월 중순경에 회담을 하겠다라는 그런 진전을 이뤄낸 그 자체는 비핵화 협상 그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쪽 정치는 그쪽 정치이고 이 평화 이슈, 평화 이슈 자체로대로 우리나라 북한이나 미국 자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뭐 현대 정치에서 이제 외교는 뭐 국내 정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국내 정치에 이제 이슈가 민주당 경선으로 쏠리니까 본인으로 어쨌든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사례는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명박 대통령과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독도 방문을 갑자기 했잖아요. 사실 네. 이제 그때 한일간의 관계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불구하고 국내 정치에서의 어떤 수세적 상황들을 독도 방문을 통해서 한국에서의 일본에 대한 이제 부정적 인식들을 이용함으로써 지지를 끌어올리는 이제 이런데 활용이 되는 측면들이 이제 있고 사실 또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일본제 그 우리 한일 간에 있어서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해서 이제 일본과 관계 개선 이제 풀어라 하는 요구들이 있습니다만은 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지층의 어떤 요구와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거 국내와 외교를 분리해서 사실은 볼 수는 없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 우리 측면에서는 어쨌든 트럼프가 이제 그런 국내 정치 때문이라 하더라도 이런 이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제 진전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해야 될 문제인 것이지 뭐 미국의 그것이 국내 정치 요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휘둘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이유는 전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오늘은 지난주 주간 집계인데요. 먼저 이 조사는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조사가 됐고요.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무선, 유선, 임의 걸기, 전화 면접, 자동 응답 혼용으로 했고요. 신뢰 수준은 9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긍부정이 똑같습니다. 47.6%이고요. 그리고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상당폭 올랐습니다. 3.5%포인트 오른 41.5%이고 한 주 만에 이제 40% 회복을 했고요. 한국당은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주중집계 조사에서는 29.2%로 30%대를 지키지 못했거든요. 근데 후반에 반등을 해서 주간집계상으로는 30.6%로 조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은 7.6%가 나왔고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창당 이후 둘 다 최저치를 경청했습니다. 각자 4.4%, 1.7%가 나왔고요. 무당층은 소폭 줄었습니다. 예. 이번 조사는 아까 잠깐 이한계 한 것처럼 판문점 회동의 영향은 조사가 안 된 겁니다. 전혀 반영이 예. 안 됐습니다. 네. 민주당이 40% 초반을 회복했는데 자유한국당도 약간 상승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지금 저희 리얼미터 같은 게 요즘에 핵심 이념 결집도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집토끼들입니다. 예. 예, 집토끼들의 결집도를 보면은 민주당도 올랐지만 보수층들 한국당도 올랐거든요. 63%는 한 67%로 올랐고 그리고 TK라든지 20대에서 한국당이 올랐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수도권 경인 지역에서 많이 올랐고 30대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죠. 오른 걸 보면은 양 핵심 지지층에서 둘 다 올랐는데 기본적으로 북어선에 대한 부분들이 그 이전에 그 합의 분복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여론 동향에서는 좀 밀린 부분들이 있었지만 보수층의 지지층 그 집토끼를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있어서는 계속 흘러갔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주후반에 이제 합의 번복을 했지만은 이제 상임위 전면으로 복귀를 하고 사실상 국회 정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중도층이 상당히 수요일까지는 많이 빠졌는데 한국당에서 주후반에 상당히 만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민주당은 아무래도 이제 한국당의 그런 어떤 합의 번복이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제 중도층에서 그래도 이제 보면은 격차가 민주당에서 이제 중도층이 이제 민주당 지지하는 것들이 35.1에서 41.3%로 늘어난 것이잖아요. 네. 그죠. 한국당은 27.6%에서 26.2%로 이제 비슷한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 중도층들이 이런 상황들에 이제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핵심 이념층 이제 얘기도 말씀하시긴 했는데 뭐 보수층에서의 한국당 지지 일관성은 상당히 큰 것이고 또 진보층에서의 민주당 지지 일관성은 상당히 이제 큰 것인데 어쨌든 이제
중도층의 이제 이런 싸움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제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 중도층의 흡수가 계속 이제 더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국회 등원 놓고도 사실은, 한국당 내부에서는 이제 수도권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빨리 등원을 하자. 이제 이런 입장들을 많이 보여왔던 데 비해서 또 영남권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것은 이제 섣불리 합의를 해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들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수도권의 중도층 유권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영남권의 중도층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 그래도 영남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그 지역의 중도층이 실제 정치의 어떤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그 지역에 어쨌든 충성도 있는 정당에 대한 충성도를 일관되게 이제 보여주는 지역색이 강한 데 비해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슈에 민감하고 또 중도층이 많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한국당 내부의 의원들이 이렇게 두 갈래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처럼 이제 모습으로 가게 되면은 사실 선거에서는 중도층을 잡느냐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승리하는 것인데 한국당 이제 선거 전략이 지금처럼 이제 강경한 입장으로 가는 것 이것은 이제 선거 승리 도움이 이제 되지 못한다. 변화가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황교안 대표의 스탠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론조사에도 그 부분이 조금 반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내일 모 언론 의뢰로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지난주에 조사한 것이 발표가 되는데요. 오마이뉴스요? 네, 맞습니다. 그냥 말씀하셔도 돼요. 오늘 발표를 하면 안 되고. 예.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은, 이제, 지금 황교안 대표가 조사 1에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과는 다른 양상이 벌어졌고요.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상승세가 조금씩 이어지는 상황이었고요. 떨어진 것들을 조금 보니까, 보수층에서 빠졌어요. 황교안 대표가. 그러니까 왜 빠졌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제 막말과 관련해서도 중간에 이제 막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친박들 중심으로 해서 어떤 비판이 있었고 그 예. 과정 속에서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한 그 여러 어떤 그 외노자의 그 임금 부분이라든지 발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이전까지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계속적으로 장애 투쟁을 통해서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막말 이 과정에서 태도라든지 이 여러 가지 어떤 이슈 속에서 사실상의 리더십 자체를